한밤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가 났는데 이 택시기사가 추격 끝에 이 뺑소니 차량을 붙잡았습니다. 사고 현장부터 긴박하게 추격하는 모습까지 고스란히 이 블랙박스 카메라에 잡혔습니다. 한번 보시죠. 김승돈 기자입니다. 쏜살같이 달리던 승합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납니다. 이때 맞은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가 유턴을 하더니 사고 낸 차를 쫓아갑니다. 추격을 하면서도 침착하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 여보세요? 예, 택시기사인데요. 지금 뺑소니 사람 치고서 도망가는 거 지금 쫓아가고 있거든요. 도주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며 속도를 내보지만 끈질기게 추격합니다. 경찰과 계속해서 통화하며 차종과 번호까지 신고합니다. 차 넘버 알려드릴게요. 차 넘버 잠깐만요. 끊지 말아보세요. 산타페고요. 산타페. 8로. 승합차는 결국 5km 가까이 도주하다 멈춰섰고 택시기사 33살 김모씨가 차 키를 빼앗으며 추격자는 끝이 났습니다. 사고 운전자 32살 정모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.117%로 만취 상태였습니다. 차에 치인 여성은 허리 등을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경찰은 뺑소니 등의 혐의로 정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택시기사 김씨에게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김승돈입니다.